기업들은 움직이고 있어요.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어떤 방향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.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회 시스템은 2차 산업혁명 후에 그 산업 국가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정규직 하더라도 법으로 해가지고서 해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제도들, 국가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. 네.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게, 가장 늦게 변하는 게 법이잖아요. 법이 굉장히 보수적